주요한 심리학적인 챌린지, 과제, 어려움은 근데 뭐에 대한 일정 관리의 그 어려움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이용하는 것이죠. 뭘 이용하는 거야? 적절한 뭘 이용하는 거야?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하는 거죠. 뭐 없이? 위축시키는 거 없이. 열정과 동기를. 왜? 팀에. 뭔지 모르겠지만 주제문인 것 같죠, 이게. 네. 네. 얼라이크, 뭐하는 달리? 생성, 뭐의 생성? 미래상 예측. 미래상 예측, 미래상 예측 문서를 만드는 거와 달리,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활기와 낙관주의,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활기와 낙관주의가 뭐야만 하는? 지배해야만 하는 미래상 예측 문서와는 달리, 스케줄은 오는데 뭐로부터 와? 반대되는 관점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치? 넘버 숫자인데 어떤 숫자? 쓰여지는 숫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뭘 추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상황이 걸릴지에 대한 그 수가 이가 들어오죠? 그것은 요구하죠. 뭘 요구해? 가차없는 그리고 정직한 존중을 요구하죠. 뭐에 대한? 머피의 법칙에 대한. 그게 뭐냐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라는, 다시 주원에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뭐 할 거라는? 잘못될 거라는 그런 법칙이죠. 그치? 아, 얼마나 친절없다. 스케줄이라는 것은 뭘 반영하지 말아야 돼?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걸 반영하면 안 되죠. 네, 어디 밑에서? 최적의 조건 상황 밑에서. 대신에 좋은 스케줄은 디클레어. 이게 주제인 것 같은데? 좋은 스케줄이라는 것은 디클레어. 선언하는데 무엇이 일어날지를 선언하는 거지. 뭐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요한 것들이 근데 어떤 것들 예상한 대로 예상되어진 대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게 스케줄인 거죠. 네, 이 마지막도 좀 주의문이에요.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테스트를 QA 팀을 갖는 게 중요하죠. 다시 have 사역 동사 목적 다음에 PP 네 여기다 놓고 테스트 앤 QA 팀 뭐니? 무슨 팀이라고 하니? 무슨 팀? 품질 보증 팀. 품질 보증 팀. 검사 및 품질 보증 팀이 테스트까지. 네, 이 팀으로 하여금 참여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하는데? 일정을 정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빌려주는데 뭘 빌려주는 거야? 자연스러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눈을 빌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뭐 하는데? 전치사도 아닌스러운 거예요. 뭐 하는데? 일을 설계하는데. 야, 이거 시험 내기가 까다롭다. 처음부터 다시 볼게. 다시. 주요한 심리적 도전, 뭐에 스케줄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도전은 뭐 하는 거냐면 적절한 회의주의를 이용하는 거지. 중요하다는 거요. 뭐 없이 열정이나 동기를 위치신 거 없이, 그러니까 적절히 잘 안 될 때까지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얘기니? 이해되니? 여러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